좌회전이 아니라 우회전을 써야 돼. 더 왔습니다. 예. 이거는 왜 이래 시원하나? 저 완전 시원한데. 어디 우여가? 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머님 저랑 내리고 되십니까? 어. 어머니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일행 아니시죠? 네. 몇 분이세요? 야, 너 여쪽으로 또... 내려라. 여기요? 여쪽으로 내려야지. 장비. 키 안에 드시죠. 저 뒤에. 몇 분이세요? 세 명이요. 와, 뜨겁더라. 미치겠지. 날씨 장난 아니네. 와, 소만 시진다. 저 없나? 조이 가방. 효야. 예? 조이 가방. 엄마 들어가! 배터리, 보조 배터리 챙길 거예요. 천천히 가고 나오세요. 어? 한 대 꼬고 가자. 예, 예. 와, 장난 아니다. 와, 와. 철수 내리기 좋아. 와, 지금 솜씨다, 완전. 바다에 물이 없다. 어? 형님들. 바다에 물이 없어요. 야, 이거 왜 이러냐? 천지지변 온 거 아이가? 어? 원래 바다에 이 앞에까지 물이 와야 되는데, 물이 없다. 물이 다 말랐다. 이마 이게 안 하고 아이가. 예예. 미치라. 예. 야 조용히 가봐. 조용히 가봐. 지겠습니다. 저거 아니지. 조용히 들고 가요. 어. 와 와이파이 안 되신다. 아우 시원하네. 그걸 장사하는 집 이런 장사 해야지. 아이고. 인사 한번 하시오.
소모 일로 온나. 누리고. 아, 엄마 일로 와. 온나. 터진나 비오야. 그래요. 또 터졌나. 관심 좀 갖다. 저, 어. 다 있어. 몇 분이세요? 세 명이요. 세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세 명이요. 이거 뭐 잘합니까? 뭐 맛있어요? 안 하고 시장 해가지고 치마 지금 한참 잡히는 건데 지금 한참 잡히는 거는 농어 농어? 얘는 뭐 농어가 맛있고 일단 상이 오면 주문 받는 거 조금 기다려주세요. 엄마 먹고 싶은 거 시켜라. 문장 안 하고 해? 안 하고 해 먹어야지. 아, 터보라. 이래 돼 있네, 메뉴가 한바가. 니요 온다. 내가, 니요는 춥다. 내가 저걸 갈게. 아, 저 엄마가 내가 같이 앉으세요. 엄마. 이리 가봐. 너무, 먹고 싶은데. 이래 돼 있다고. 공장하고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그뭐안 하고 해 하고 뭐 먹고 싶으면 싫고 이동적으로 안 하고 해봐 안 하고 해봐 역강이가 얘들아 어둡다고 엄마 일로 와. 몇 분이세요? 세 명이. 아니 안 하고는 주세요. 그, 뭐, 그, 4만 5천짜리 튀기면 3명 먹습니까? 저 배에. 조금 더 시면이 아니에요? 그, 줘봐, 제가. 등장은 두개 시켜야 된다는데? 가, 가, 안 누나가요?
아, 부산 소개시켜야 된다고요? 왜요? 왜? 누나 왜? 저거 봐야지. 양이 작나? 예? 이모. 그 붕장어 아니 아니 저 안 하고 네 안 하고 두 개 주세요. 너무 아쉽다. 아니 아니 너무도 주고 엄마 너무 담을 수 있지. 양이 얼마 주고 안 해? 많습니까? 저 뭐야 많이 주시면 안 나나? 4만 5천짜리 그러면은 안 하고 7만원 하고 너무 안 사다 우리 해서 그러면은 세 분이 그리고 안 하면 추가가 바로 되니까. 예. 마실 거만 필요한 게 있으세요? 마실 거예요. 음료수 콜라 사이다 좀 주세요. 네. 콜라 펩시인데 괜찮아? 괜찮네. 사이다 주세요. 너무 시켰으면 안 하고 두 개 말자. 그러니까 3인분. 주세요. 네, 그래, 주세요. 네, 주세요. 네, 거기도 뭐 넣는 거야? 두 개? 아, 초장 잡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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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간장 안 드실 거예요? 형님, 간장 안 먹는다. 자, 저렇게 해 줄게. 먹고 떠나고 가, 그래. 저는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준비는 다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초장에 꺾어서 다시 좀 나와. 나와. 자다가 깨하고 나서 마지막. 예. 깨져 먼저 부디 좀 봤는데. 네, 더 잘라다. 예. 아, 빙상으로 봤죠. 근데 세 통이 와 있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바로 저한테. 스무 통에도 10만 다 먹는 게 뭐고? 어? 스무 통만 안 해도 다 먹는 게 이제 안 본다 이 뜻이죠. 옛날에는 여기 오면 상에 상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요. 난리 넣으니까 뭐 사람들이 말투에 짜증이 매이 있는 거 같아. 짜증이 매이 있다. 이랬던 나라 사실상 형님들 에어컨이 필요하고 그냥 물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그냥. 그죠? 저 패드립 많은 분들 좀 잘라주세요. 저 감자인데 꼭 자두같이 안 생기네. 그렇네요. 가족 홍철씨 누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술비오 옆에 술비오. 부산에 이 동생. 어? 방송 BJ. 술비오. 알제? 아. 골문이어서 혼나. 얘기 없었는데 뭐 최종 1회 넘어가 나무 원형 앞에서 서 있는데 아 여기? 네. 와 드라마 뭐 부모 드립치는 놈 있다 누구? 어? 누구 조수 찍으러 갈게 어?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형 엄마한테 욕하는 놈 있나? 누군데? 네, 조수 찍으러 갈게 누구? 내 욕하는 놈이 도대체 어째 생기 처음 본 놈이고 니네 알아?
우리 내 뭐 알아요 욕을 할 나이가. 저기 구워 먹었잖아 왜. 형님 거기 맛집인가요? 거기 맛집이라네. 손이 꽉 차 있어요. 줄 서 있네. 입구에. 뭐 해가 마시겠지. 그 우리 동네도 해 맛있다. 새벽에 바닷가 이용 와서 아들이 오는데 그 해 안 먹는다 이 말이지. 먹는다 왜 안 먹어. 많이 먹었다. 형이 그래도 막 이래 바다 딱 보이면서 막 이래 하니까 만족감. 응, 잘 잡았다. 네. 어떤 아저씨는 이랬다. 우리 바다 딱 처음 왔는데 바다 자리 주의소 하고 이 자리 뺏어 달라 이 소리. 지금 근데 얼른 하자. 아 진짜 바다 그래 보이고 이러니까 기분 나네요. 나하고 먹는 거 같네. 벌써 나왔네. 빨간 등대, 파란, 하얀 등대, 노란 등대, 등대가 세 개 딱 있다. 맞아, 싫어. 하나는 죄송한데 콜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콜라 밥 주세요. 나는 양 밥하고 비빔을 입어. 네, 밥 안 하고 형님 펩시 드시려나? 형 사이다. 아, 사이다 돈님 마시고. 땡초 조금 안 줍니까? 썰어갖고. 썰어드릴까요? 예, 여기 좀 있는 다대기 있죠. 예. 다대기하고 누가 다 갖다 드릴까요? 예, 예, 이거 밥 먹기다. 밥도 좀 주시고, 예. 배고파서 그래. 이거 찍어. 양념을 이거 찍어. 싫어. 이거 봐. 날 좀 틀어라. 그러면 차이다 좀 해. 저 많이 부었어요, 오늘. 예. 저 눈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두 분의 시는 전주도가 예 못해시나요? 맛있네. 맛없으면 맛없다 이야기하는데 맛있다. 땡초무 딱 넣어가. 야, 소주 먹고 싶네. 맥주. 참자. 운전할 사람이 없다. 속이 운전 못하고. 속이 운전하나? 행 차, 저한테 시기 때 언제 보이니? 뭐 언제? 방송 안 했대. 차 주차부터 해갖고 저한테 다 시켰다. 방송 막히면 내한테 안 막히대. 그래서 신경아? 네, 형님 못해 주차하고 내가 다 했다 당황할까봐
자연 대구에서도 내가 한 게 저번에 문제 신고는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다 힘들으니까 저 8kg요. 제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싸가 달라. 어? 아유, 손님이 많다. 없으면 뭐 달라. 요즘 불편하네. 예. 참여 쌈 좀 넣으세요. 예. 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잇몸이 좀 안 좋아갖고 이건 뭐 괜찮다. 저번에 쌈 싸봐라. 반대로 씹으면 되지 마. 양쪽 다 먹었네. 예, 예. 밥을 못 먹고 싶은데. 그래서 술 마침 먹고. 모든 걸 다 먹는 거죠. 농업회 먹고 나면 탕 주시니까. 근데. 발치해야 된대요. 탕이 없다고요 원래? 아니 있어요. 아 있어요? 응. 탕, 매운탕하고 밥하고 좀 주시고요. 니도 밥 좀 비벼볼래? 아닙니다. 아, 탕 좀 먹고. 다 탔어요. 뭐, 폭염 주의보 요 며칠 계속 그랬는데 계속 무슨 전화고 해갖고 다 탔습니다. 살도 안양다
가기 어려운 떠나야 되는 방인데 재밌게 재밌을 건데.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천천히 이렇게 앞을 조금 말고 한 살 먹어봐. 이게 지칠 거라서 예. 몸이 좋단 말이야. 이거는 몸을 말하겠는데, 이거는. 이빨이 안 좋아. 양쪽이 다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앞 살살 먹어봐, 이거는. 네. 영상 지금 올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내려라. 너무 많이 넣어. 너무 많이 넣어도 맛없다. 적당히 넣어야지. 많이 넣는다고 하시는 거야. 올바람 넣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비율이 아프네. 농어가 지금 철이 망할 리에서도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괜히 뭐 이렇게 까인데 그 비율을 잘 안 확실히 부드럽다. 그래 부드러우니까 오물오물 해갖고 이거 해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랑 진짜 모르겠어. 이게 손맛이 그래 엘렌님 제대로 알려줘도 고맙습니다. 해가 맛있다구나. 맛있어.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먹어. 그만큼 네 살이 네 몸이 안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뭐? 네 몸이 안 좋다. 네 몸이 완전 흑설탕이 되어있어. 비유 형님 할머니 같이 씹는 앞니로 씹고 있어서 그래요. 앞니로 달래기도 미안하게. 아 그러면 여, 이 친구 보면 하얀 백설탕이고 나는 흑설탕이고 그래 완전 눈 죽었다 그냥. 아니, 땅으로 치면 완전 죽었다 그냥. 이런 걸 먹고 자꾸 이제 말하자면 는 걸 맞는 거랑 똑같아. 이런 거 자꾸 좋은 음식을 먹어가 몸에 이제 좋은 기운을 주어야 이제 바뀌는 거지. 고추장 불고기 들어간다. 맛있더라. 안 하고 안 하고 덮어. 잠깐 못 먹어. 밥만 먹을게. 해피림 장난이라고 이따 갔어 그자.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메뉴 하나 주메뉴 개발하면 그 이름 하나에다가 맞아. 네. 오래된 메뉴가 근데 왜 그저 써야 되는 거야. 맛있네. 그냥 한 가닥씩 천천히 조금씩 먹어. 그거만 먹자. 사람이 지겹거든. 그러니까 그럼 생활 시간이 쭉 없어지고 그 대비 된다든지 그때 가자. 건조를 주거나 그거는 안 돼. 맛있네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다. 이게 오래 안 갔잖아. 시간 되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어. 시차비로 한 번. 매운탕 국물에 밥 말아봐. 물은 마셔도 맛있는데. 이 아들도 그래 먹으면 되지. 이 아플 때는 제 그거 채보다 진통제 약 사다 주는 거. 아마 채보 고마 괜찮아. 그 치료까지 되는가 봐. 나 그거 먹고 고마 괜찮아. 나도 어금니를 다 빼야 되겠군. 이하품 지랄을 맛있는 거 같은데? 응, 옛날에 한대도 이 쪽지 아픈 거 같아. 너무 맛있는 거 못 먹고 그러는 거. 그랬더니 진짜 알더라고요. 맛은 아파. 머리까지 지금 아프더라고요. 맞아. 이해해요. 집빵 잘 듣는 건데 가다가 한 개 사줄게. 이해하고 집빵 잘 듣는 건데. 잇몸이 아파서 내가.
나도 잇몸 많이 아팠다. 잇몸 이빨 다. 아픈 거는 진통이 다 똑같이. 이런 소리 젊어야 되는데 이빨이 안 보인다. 아니야, 그런다. 난 고기 큰 거 안 좋아하거든. 감사합니다. 물 좀 달라고 했네. 물 주실 겁니까? 아, 네, 주실 겁니다. 사장님, 예, 예.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밥집에 가면은 센스집에 가면은 이게 다 해놓는다. 얼음물 주고 얼갈 놓고 오리차 다 썰어가지고 얼갈 놓고 네. 어? 얼음물 주지.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시원한 물 먹으면 밥 먹고 맛있고 그렇잖아. 장사에 힘을 줘. 어느 정도 많은데 아니 그럼 정수기까지도 마이에 뭐 사갖고 뭐 짠 안 맞나? 그건 센스인데 그 짠 아우 뜨거라 씨. 맞죠? 많이 먹은 많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두 개 되나? 두 개 되나? 두 개 무슨 뭐? 아 알지 그 사람. 나 아닌가? 난 몰라. 나 지금도 몰라. 네. 뭐? 이게 아 여기 반찬도 있는데 반찬도 없대. 반찬 필요하다. 꼼장어가 안 하고 아이다. 내 생활에 대해 다른 나는 응. 나왔다고 텔레비전에서 봤냐고 그래 아니 니한테 진짜 나를 빼지 마세요 니가 보여줬잖아 잠깐 나온 거 찍긴 오래 찍었어 5시간 촬영하면서 팝핑수 몇 개 먹어 5시간 촬영하고 4초나 하자 어디야 근데 그거 알아보고 많이 오더라.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숟가락이 안 걸려. 근데 아, 그거 4초 나왔는데도 알아보고 그랬더라고. 주방장님이. 야, 또 뉴스에도 나왔다. 뉴스에도 나왔다. 조선 방송에. TV 조선. TV 조선에 또 나왔다. 치기로 맛있었어. 담배를 피우면서 욕하고 하다가 야를 말하잖아. 이런 놈 고발한 거야. 야가 잘했으면 모르는 게 원시인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아니 그냥 모르고 딱 가봐주지. 근데 세면이 그런
거는 내가 거절할 수면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다시피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낯수가 다르고 따라가는 거는 나 적응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니 나는 그런 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쾌속적도 아니고 진짜 그냥 나를 빼야. 선생님 노조사 나가더라는 거 봐서 알고 근데 그 중요한 건 그래서 찌개포로 조금만 배우는 거잖아. 저 탈북씨, 저 차원형 좋아하는 좀 고생해보세요. 이게 문화의 차이인가? 그 자리 아니 계란은 합출도 농촌에서 이렇게 자랐든지 어촌에서 자랐든지 이런 애들은 사실은 생활하기가 편해. 아, 근데 이거는 형님은 해줬어요. 형은 해 도시에서 자랐든지 그런 걸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자랐든지 이러면 참 불쌍하게 많아요. 절대 좋아하지 마. 나시라 그래서 나는 싫어하잖아. 나는 싫잖아. 난 야간 내다니니까 그냥 꼭 참아야지. 안 가면 한동안 하는데 근데 녹음하게 해 좋아. 진짜 아빠일 수도 있고. 어, 진짜 아빠는 아닌데 누구야? 탐보지기가. 나는 이 나이에 배 싫어. 누주름만 못 살아야 되니. 근데 요새는 잘 진짜 있잖아. 떨어날 있다는 것도 몰라고 거기서 막대로 잡아. 내가 남았는 길에 이런 먹기는 좀 뭐야 돼.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이거 싸갖고 왔어. 싸갖고 와갖고 미용실에 놔놨다가 하루 지났나 얼리고 난 다음에 녹길래 그냥 먹기 좀 그림이라 그래. 밥에다가 비벼먹었거든. 그래서 식은땀이 나는데 옥수수에 이게 달지가 않은데 옥수수 초장이 안 달아. 그 옥수수에 그러다가 비비면 엄청 맛있대. 그때서부터 얘 배가 맛있었어. 계기가 있었는데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말을 넣고 있다. 안 물어봤다. 물어본 거야.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그때 당하는 정말이 놀릴래. 아니 물어보는 거는 이야기해라. 안 물어보 안 궁금한 거 이야기하지 마라. 막 바닷물 탈 것 같은 사이로. 뭘 사나? 어쨌든 네 입에 맞는 말만 이어보고 상당히가. 엄연한 민주주의에서 내 맘대로 말도 못하나. 그거 이제 어떻게 하지 마라. 뭘 미를 놨다 이거나. 뭘 개질하는 거야. 태우러 온대. 이게 우리는 이제 뭐 놀았지. 전에 태리로 왔는데 태우러 왔는데 만취가 돼서 온 거야. 아니 뱃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술 먹지. 만취가 돼서 온 거야. 배가 이 조만 그 배도 조만한 배야. 그게 이렇게 전부 나가고 지금 마음대로 한다. 어. 그래서 유방찬이 많이 감사해요.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니만 불러. 내가 안 넘어지긴 잘 안 넘어지더라. 그랬는데 다행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떠나실 건가요? 김나스는 고생이라고 친구가요. 지금 나랑 단계. 수혜가 방송을 나가고. 그래? 네 야외 방송 하면은 그 야외 방송 몇 번 봤는데 야외 방송 할 때는 야외 때는 안 써줄 때 아니니까 남성생 그 왜 그러? 원래 야외 방송 좀 그래요. 그럼 뭐 야외 방송 말하노. 왜 시청자분들 유도 하지 마라. 유도 하는 게 유도 하지 마라. 내가 거의 그렇더라고. 남의 것이야. 니네 남이고 있고 있고 하는 거 없잖아. 무슨 신문에 났더나? 특이하다라니까. 네. 맛있어? 담아서 먹는. 월급 받아서 장비 사. 내가 신기네. 낚시 장비가 얼마인가? 자기 엄마
되는 사람 괜찮은데 이게. 저 방아리 잡니다, 방아리. 시간 인축다 해서 이분도 오늘 하는데 이분 있다. 300만 원 해야 하면 그거 갖고 내일 맛있다. 아유, 순수한 누나. 순수한 누나. 누가 왜 안 먹었나 몰라? 아까 순수하게 잡아요. 잡아만 저 글을 안 써. 근데 와 포만 써. 글을 안 써. 이쁘겠지? 응? 이쁘겠지? 아이고 얼굴로 한마디네. 좋아요. 글쓰면 얼굴이 나오나? 아니. 글을 쓰는 안 쓴다고.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고. 더불어 살기 힘들어. 유전자거든. 어? 나는 무던하니까 그냥 나는 무던한 것도 있고 냉소적인 것도 있어. 힘들어라 이런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내가 상처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기 힘들어. 감사합니다. 유전자도 양쪽 다 우리 시아버님은 바르고 가리고 어머니 많이 드세요. 방언니가 어, 밤 누나, 알리가또.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현대? 다 갖고 왔다고 내가 지금 쪽발이 만드는 거야. 나도 아니야. 은근히 그, 아버님. 바다 무섭다. 들어갈래? 이것은 기차 차게 들마서지. 들어갈래, 엄마? 100개 리액션, 엄마. 응? 100개 리액션. 여기 무슨 소리야? 남의 게 아니고 부산 100개 나오면 엄마 물에 들어가니 참 미친다. 100개 받고 지랄하는 목소리 아주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 싸이는 얼마나 싸이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맞고 조금만 서울이 밥하는 떡 먹고 애들 먹고 고 먹고 그럼 밥을 또 먹으면 남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얘기다. 간식을 너무 좋아해. 밥 먹지. 그렇지. 그러니까 난 시리얼과 밥을 못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얼마 없겠어. 주변에 남은 데 거기는 빼면 자기는 조금만 먹어. 내가 깨달았어. 시댁 가기 전에 밥 많이 먹고 가. 내 바다에 저 들어갔다. 어. 이 간식을 너무 좋아해. 100개 리액션. 떡 이런 거 보고. 아니면 추석에 100개, 내, 100개 내가 니를 주고 내가 들어갈게. 저 주고 100개, 그래. 100개 내가 주고 내가 들어갈란다. 그럼 엄마 주워 100개. 응? 밥 먹으면 또 과일 먹어. 뭐 어째 줘야 되는 거? 과일 진짜 많이 줘. 나 내겠다. 팬티를 한 개 빼야갖고 입고 온 거 가지. 한 개 들고 왔으면 그 가게 그만. 재원이 가게 결혼을 안 하지. 저는 과일 안 먹어요. 왜 그게 아무리 날 싸갖고 아침에 밥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순순히 행방 보면서 딱 두 번째 채팅을 치셨다고. 맞아. 와 진짜 진짜 이 정도입니까? 행방 잡아라. 저도 좀 내는데 오래됐다. 와 그 정도로 안 치세요? 잡아라 안 친다. 첫 번째요. 리액션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 첫 번째고요. 캡처해서 게시판 올려. 좋은 행복했겠어. 우리 몇 살았다며 먹고 살만해. 아, 장난하나 잘 마시나. 할 맛이. 왜 드시지요?
내 머리에 바구니 끼고 나왔다. 그런 식으로 먹는데. 먹는 거. 지금 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밥도 못 먹어요, 원래. 제대로 있었어. 그래갖고 제가 좀 어물어물 먹는 거야, 깨작깨작. 우등상 파오면은 짜장면 하나 사고, 예. 1년 동안 먹는 게 먹었는데 미안 소원성 제 먹고 싶은 거 다 샀는데 한 조금만 먹어봤는데 클리어 삼각대 조금만 근데 옛날만큼 맛 없어요. 이번에 막국수로 한 그릇 드시죠. 이까지 아 요새 고등어가 대체비라 괜찮아요. 이 집에 한때 고등어가 네? 있어가지고 먹을 테니까 펭가 좀 하세요. 노회산부터 뭐 이런 거 삶아주시고 네? 한 개만 싸주세요. 한 개만 펭가 좀 하면서 좀 내버려 좀 뭘 침묵을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아 요즘 싸 핵감자야 그놈의 텔레비에서 고등어가 위에 갔을 주머니라고 했어요. 아 고등어가 참 엄청 두 마리 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민장이 아직까지 밥 좀 주세요. 됐다. 뭘 싸가. 아이 뭐 됐다 나왔나. 뭘 싸가 됐다 가라 그냥. 뭘 저 거기 싸간다고. 자 얼마. 와 강문화님 꼭 계산체로 사주셨어요. 계산했다고요? 예 해서. 강문화 누나. 어허. 어허 누나 아랫께는 백두목로 간 것도 누나가 다시 가해주고 어허 와이라노 안녕하세요 맨날 이렇게 가해주세요 아니 가왕누나 아이고 와이랍니까 예? 아유 안되겠네 무슨 누나? 가왕누나 가왕누나 내가 맨날 했는데 이거 어떡해 고마워 잘 먹었어 누나 아니 가왕누나 야 안되겠네 비호야 누나 내가 잘 먹었어 형님 속옷 좀 보내드리라 이쁜 거. 형이 보고시야 이게. 아. 신고 나가보지 못합니까? 안에 모자 같은 거 같은데. 니 대가리 쓰고 있네 미친놈아. 야, 니 머리에 쓰고 있네 미친놈아. 대가리 모자 써놓고 모자 놔두고 왔다고 모자 찾으러 가고 왔던 거지. 가왕 누나, 감사히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엄마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오늘 모처럼 밥 먹는데. 우리 강, 내가 살라고 했는데 우리 강누나도 계산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누나
야, 자키. 자키. 야, 아지야. 자키. 자키 달래라, 저. 상이. 없다. 어디에? 여기 있네. 어, 근데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대포차인가? 아,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빼놓은 거. 아, 예, 예. 훌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문 닫겠습니다. 예. 아유, 저, 아유, 저, 아유, 저, 아유, 저, 아유, 저, 아유, 네, 네, 네. 제가 다 듣게요. 아유, 예, 예. 예, 예. 예. 뭔데, 뭘? 아, 가왕어. 가왕어, 가왕어. 어. 저 가다 약방 있던데, 야, 진통제 좀 사줘. 아, 뭐도 안 된다. 하요일 날, 저 치과 간다. 뽑아야 되는데, 뭐 병원에서. 뭐, 병원에 가도 이거. 병원에서 뽑으란다, 고마 좀. 뽑으라 해도. 아, 진통제 지가 먹었지. 별의별걸 다 신경쓰네. 뭐 치과로 다 드는 줄 알아. 치과에 앞에 가야 저기 안 아파야지. 엄마 내려라, 엄마 내려라. 택시 타고 가라. 저질아가지고 갑질하지.